자, 팀 쏘가리 광복절 오후입니다. 날씨 굉장히 덥네요. 한여름보다 더 더운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촬영하는 거는 요거 페로락스 바르는 거. 페로락스 발라서 조인트 잘 빠지지 않도록 조인트 연결 부위 보강하는 거 하고, 이어서 요 로드 팀 쏘가리 당근 이벤트, 스마트 스토어 당근 이벤트로 선물 드리는 일정 안내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2절대 로드들, 그리고 뭐 2절대 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모바일 로드라고 해서 5절, 4절 뭐 이런 로드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사용하다 보면 아무리 조인트 부분을 잘 조합을 한다고 해도 이게 캐스팅하면서 원심력이 바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빠지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고요. 그리고 휘어졌다가 펴졌다 하면서 약간 찌꺽찌꺽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미세하게 빠집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30분에 한 번씩, 1시간에 한 번 정도씩은 캐스팅을 하고 조인트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지만, 2절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조인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빠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로락스라고 하는 이런 왁스를 하나 칠해서 조금 그런 것들을 좀 없애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페로락스 바르는 거 한번 같이 해볼 텐데, 이 페로락스 이 제품이 저희 팀쏘 마켓에도, 팀쏘가리 스마트 스토어에도 앵글러스 이미지라고 하는 요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요런 형태의 이제 원초적인 형태, 요렇게 해서 찍는 형태의, 뭐라고 하지? 뭐 이런 여자분들 파우더처럼 되어 있는 뭐 요런 형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발전된 립밤처럼 요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요런 페럴 왁스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 훨씬 비싼데 성능은 똑같습니다. 바르는 방법만 잘 확인을 하면 되니까. 요거는 샘플로 제가 하나 가지고 있고요. 요거만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요거 뭐 물품 구매하시면서 2,500원인가? 3,000원인가? 4,000원인가? 제가 사실은 선물 가격은 정확히 몰라요. 한 3,000 몇백원 할 거예요. 3,500원, 4,500원 뭐 요 정도 하는데, 예, 부담 없이 사실 수 있는 금액이고, 요거 하나 사셔가지고 나는 크게 조인트에 문제 없이 잘 쓴다 그렇게 하실 때도,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별 문제는 없는데 빼셔가지고 손가락으로, 칼이나 손가락으로 긁어서 바르셔도 되고, 요런 헝겊이나 티슈 가지고 많이 문댄 상태에서, 여기 하얗게 지금 바뀌죠? 문댄 상태에서 여기다 이렇게 칠해주면 됩니다. 혹시나 이 페로락스가 없으시면 아이들 생일 케이크나 이런 거 할 때 따라오는 초 있지 않습니까? 초를 발라도 성능은 요거보다는 못한데 성능은 비슷합니다. 같은 원리고 성분이 비슷하니까 발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바르시면 됩니다. 너무 이거 불로 녹여서 두껍게 바르시면 오히려 들어가지 않아서 들어가는 범위가 좀 적어지면서 더 빠질 수가 있으니까 헝겊으로 문대서 발라주시면 되고, 혹시나 너무 이게 이제 딱딱해서 잘 안 발라질 경우에는 살짝 라이터나 따뜻한 열을 이용해서 살짝만 녹이면 약간 녹습니다. 이게 초 성분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밀랍 성분인 거죠. 비슷하니까 찍어서 너무 두껍지 않게 도포해주시고, 혹시나 두껍게 되면 약간 닦아내주시면서 두께 조절해주시면 되고요. 발라주시면 아무래도 더 밀착되는 느낌하고, 또 밀착이 되면 감도도 약간 좋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캐스팅할 때 빠지거나 하는 게 훨씬 적어지니까 아무래도 발라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페롤왁스 이거 권해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헝겊에 묻혀서 도포를 해주시면, 별다른 기술이랄 것도 없이 그냥 편하게 도포를 해주시면 벌써 여기가 빡빡한 느낌에, 미끄럽던 게 빡빡한 느낌의 그런 느낌이 딱 들어오면서 밀착이 딱 되니까 이렇게 해서 사용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페롤왁스 바른 이 로드 여러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복절인데 뭐를 많이 드려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뭐 여러가지 다른 제품들보다는 로드하고 뜰채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제품이고, 팀쏘에서는 가장 지금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는 제품이기 때문에 광복절 폭주로는 로드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로드 한 대, 그리고 이 뜰채, 유싱엘 뜰채 이것도 한 세트 이렇게 발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석까지 같이 있는 제품 상태로 보내드릴 거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게 자석이 요즘은, 예전에는 자석이 좀 약해서 나뭇가지 같은 데 이렇게 걸리면 빠지고 떨어지고 또
돌에서 돌로 이렇게 건너뛸 때 툭툭 떨어져가지고 불편해서 꼭 이런 형태의 고무 밴드나 이런 형태의 우레탄 밴드를 사용을 했는데 저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몇몇 분이 문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게 우리 뜰채 사용할 때 사용했던 기어키퍼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그거보다는 조금 엘비스가 적은 거예요. 파우더가 조금 약한 건데 요 뜰채에다가 걸어놓기에는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기어키퍼 같이 하나 발송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기형고리 조끼에다 거시고 이 기어키퍼 뒤에다가 거시면 조끼에다 이게 거는 게 아니겠다. 요거 같은 경우는 조끼에다 거는 게 맞습니다. 늘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조끼에다 거는 게 맞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요렇게 되면 밑에다 하지 마시고 요거를 위쪽으로 요게 아기자기하게 본인 취향에 맞게 본인 성향에 맞게 또 본인 동선에 맞게 조정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다는 없어요. 근데 저라면 뭐 이렇게 세팅을 할 것이다 라고 안내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 참고하셔서 구매하실 때도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등에다 매시고 아 요게 그러네. 저도 헷갈립니다. 여기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 하시고 이거를 등에다 매시면 안 되겠다. 약간 짬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손톱 긴 거는 제 기타 한 번씩 치느라고 손톱 기르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 손톱 기르는 거 아니니까 손톱 좀 깎아라 이런 댓글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원리가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들어가서 또 이렇게 걸고 다니는 거니까 흐르는 물에서 이 트랙터 같은 경우는 흐르는 물에서 고기를 걸고 뭐 다른 일을 하다가 이게 떠내려가는 걸 방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달려서 이렇게 하고 뜨고 혹시나 내가 놓쳤을 경우에도 떠내려가지 않게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되는 그 상태로 여기 비너를 이용해서 이렇게 걸어놓으면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로 장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요런 케이블 종류하고는 조금 또 원리가 조금 다르죠. 예, 이렇게 해서 요 세트 요렇게 요 리트랙터까지 같이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주에는 두 분께 로드랑 요 왁스까지 드려야겠다. 로드랑 요 페롤 왁스 이렇게 팀소가리 플랜디 로드와 페롤 왁스 그리고 침소가리 위싱헬 뜰채와 대형입니다. 요거는 사자까지 푹 뜰 수 있는 위싱헬 뜰채와 요 소형 리트랙터까지 분실 방지용 소형 리트랙터까지 같이 달아서 침소가리 스마트 스토어 8월 10일 오후 4시 이후부터 8월 17일 오후 4시까지 6만원 이상 물품 주문해 주시는 분께 추첨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주 추첨은 월요일날 점심 무렵 1시에서 2시 사이에 매주 추첨을 하니까 혹시 물건 주문을 해주시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라이브로 추첨을 하니까 월요일날 알람 해주시면 알람 설정해주시면 알람벨 보시고 추첨 같이 참여해주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날 선물 안내는 드립니다. 선물 안내는 오늘같이 화요일날 선물 안내 드리고 요거는 시즌 오프 될 때까지 시즌 오프가 되고 12월 중에도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는 계속 당근 이벤트를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빠지는 사이가 없죠. 하루도 빠짐없이 촘촘하게 목요일 오후 4시까지부터 다음 주 목요일 오후 4시까지 하고 계속 일주일 단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주말에도 주문해주시고 아 요번 주 상품이 뭘까 뭐 금액대는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40만원 선에서 금액대를 맞춰서 세팅을 해드리니까 금액대는 다 비슷합니다. 요번 주는 뭐 상품이 더 많고 다음 주는 더 적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가짓수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 금액대는 항상 비슷하게 그 정도 선에서 준비가 되니까 팀소가리 함께 참여해 주신다는 느낌으로 구매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후원 삼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 드리고 또
즐거운 이벤트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즐거운 휴일 되세요.